가지고 빨을 해서 전신을 건강하게 하고 수명도 10년을 연장하고 치매도 예방하는 방법을 드리려고. 산토끼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? 이야. 악수를 해보면 뭐를 할 수 있다. 5kg이 감소될 때마다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네요. 16%가 올라가요. 16% 많은 건데요. 어떤 손이 건강한 거냐? 주먹으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요. 그러네요. 넷째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긴 사람을 좋아합니다. 성격, 그다음 진로, 건강까지 알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. 정보만을 모았습니다. 여행 만만 3인 3색 특강 시간입니다. 네. 조영구 씨, 네. 이걸 보면요. 수명이 10년 길어지는 법을 알 수 있고요. 사람의 성격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뭘까요? 얼굴만 보면은 얼굴? 아, 수명도 보이고 성격도 다 보입니다. 땡! 아니에요? 틀렸습니다. 그럼 뭐예요? 정답은요, 바로 이거요! 손! 손? 네. 정말? 이 손 안에 네. 사람의 성격부터 건강까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. 아니 대체 이 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장수하는 법부터 성격까지 알아서 행복해진다고 하는지 네. 먼저 강의할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네. 손가락 뭐뭐를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. 우리 박태환 선수 뭐 같습니까? 손가락 게임? 게임을 하면 이게 게임. 요요. 딱 맞춰서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정신 하나서 뭡니까? 손가락 지압? 아, 지압? 네. 지압을 하면? 지압을 하면? 악수를 해보면 뭐뭐를 할 수 있다? 다한증 여부를 악수를 딱 했는데 저기 촉촉하신 분들 있어요. 본인의 네. 증상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다한증을 할 수 있다? 네 번째 아, 손가락이 아닌 것 같아요. 네 번째 손가락이 KBS